아드님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아 엄마가 나를 좀 이제 인정하는 것 같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 이런 걸 느끼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네, 이제 가끔 제가 어머니랑 이제 어머니 친구랑 같은 자리에서 만나면요, 예, 그 친구분께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아 너가 그 월급 줬다며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또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셔가지고 오직 자랑할 게 없어. 그런 걸 자랑하니까 아마 5만 원권 막 그거 안 쓰고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거 자랑하려고. 아 그거 이제 나중에 결혼할 때 하메다 넣어주려고 기념으로 오지 않았네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불려볼까? 불려볼까? 어떻게 좀 투자를 해볼까? 100만 원 갖고. 근데 제가 또 꽁돈은 없어요. 오히려 날리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그냥 거기다가 테이핑을 막 감아놨어요. 그래갖고 날짜를 써놨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함 속에다 넣어주려고. 아이고. 이야. 뭐 불려서 주면 좋겠지만 그런 재주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며느님이 좋아하겠네. 100만 원 주면 싫어할 거야. 아니 아까 얘기하듯이 승민군이 아 형을 되게 예뻐라 했고 동생한테는 또 그랬다 그러는데 하여튼 내가 엄마 내가 그래도 형보다 이건 낫고 동생보다는 이게 낫잖아요 할 만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응.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있습니까? 많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걔 어머니한테 내조하는 거. 그러니까 삼형제 중에서 제가 어머니랑 사근사근하고 엄마랑 얘기도 많이 그쵸. 하고 시간 많이 내주고. 그 삼형제 중에서 제가 어머니랑 보낸 시간이 가장 많거든요. 나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네가 시간이 지금 제일 많이 걸었지.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이제 어머니한테 투자하는 거 강조하는 거지 지금. 아 그리고 네. 집안일도 많이 도와준다며 설거지 같은 것도 심지어 네, 집안이나 이제 잡 심부름은 제가 이제 스스로 알아서 꺼내 준다고 생색은 계속 옆에서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를 어느 날 저랑 이제 같이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사진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둘째 예. 아들 그 상도복 이렇게 입고 멀끔하게 아주 우와. 멋지더라고요. 그 사진 보니까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아무튼 뭐 엄마 입장에서 들여 보내고 나서 그 튀었다간 들어온 아들인데 어떻게든 들어가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멀끔한 생도복 입은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듬직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자세. 제일 좋았던 게요. 저는 솔직히 그 학교를 보내고 1년을 얘가 못 견딜 줄 알았어요. 1년 되면 이제 방학 때 여름방학에는 이제 거기서 퇴거를 해야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아 얘가 올 5월 달에 들어오면은 분명히 다시 안 들어간다고 얘기할 줄 알고 편지를 이만큼을 써놨어요. A4용지로. 안 들어갔을 때 그 어떤 그 응징, 응징에 대해서 이렇게 쫙 써놨어요. 응징에 대해서 이렇게 쫙 써놨어요. 엄마는 네가 이래 이렇게 되면 엄마는 더 이상 이제 모든 걸 너한테 마음을 비우고 모든 지원을 끊겠다. 네 스스로 살아가라고 이제 이만큼 A4용지에다 이제 밤새 막 써놨어요. 얘 올 때쯤 돼서. 근데 5월 달에 왔는데 자기 3개월이 방학이잖아요. 예. 두 달만 있다 간대요. 왜? 그랬더니 한 달 먼저 가서 리더십 신청을 해서 자기가 이제는 들어오는 후임한테 자기가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게 제정신이야. 뭔가 지나치게 적응을 잘하네. 이게 뭔가 이게 반대로 지금 나가는 건가? 뭔가 이랬는데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서 한 달 먼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아 이제는 성공했구나. 이제 나머지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을 놓였죠. 뭐 그때 직접 칭찬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얘기라도 해 주셨어요? 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칭찬하면 진짜인 줄 알 거 아니야? 지가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냥 진짜잖아요. 잘하고. 아 이거 기본이거든요. 어머. 아 그래 그럼 빨리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 가면은 입고는 시켜주니? 입고를 한다. 물건도 아닌데. 입고. 어떻게? 아 여기 택배가 막 오고 이러니까 아유 더워. 그래서 택배가 오는 거야 아들이랑 그거 비교를 하고 택배야 무슨 아들 그래서 내가 학교를 들여 보내주니 걔네는 날짜가 아니면 안 들여. 그 반송될 줄 알았어요? 아니, 처음에 반송할까 봐 얼마 걱정했는데. 근데 자기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받는 거는 한 달을 또 먹여주고 재워준대요. 그래서. 야 그럼 좋다. 보통 거기 학비를 다 내잖아요. 먹고 재워주고 숙식비를 그렇죠. 다 내거든요. 야 잘됐다. 그럼 가라 얼른. 그래서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너무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그다음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도 자기가 고등학교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만큼 그런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야 하버드나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엄마 하버드 아무나 들어가 아니 못 들어가더라도 써봐라. 그래도 주변한테 원서라도 써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버드 하나 써봐야 돼. 엄마 그 원고지 원서지 하나가 100불이 넘어서 야
100불 써보고 자랑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 얼마 전에 진짜 둘째 아들하고 단둘이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네. 여행 같이 가자. 어? 그랬을 때 어떻던가요? 저는 근데 2월에 이미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메꿔야겠다 해서.